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전국 스매싱 자랑 운영진 송범진입니다. 전국 스매싱 자랑 리더 한토성입니다. 네, 오늘도 저희는 세계 최초 갈변 샴푸 모다모다의 후원으로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다모다와 저희가 함께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. 엄청 오래됐죠. 네, 그 사이에 우리 한토성 선수의 도움으로 많은 유소년 선수들, 관계 기관, 시청팀, 선수 많은 곳곳에 저희가 이제 샴푸 나눔 활동을 했는데 네.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20대 후반, 30대 아주 젊은 동호인 한 팀을 또 제가 모셨습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만스터치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재윤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지금 대전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배기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니, 이 두 분이 왜 강팀이냐면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네. 최근 대회 우승 대회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나열된 대회가 꽤 있어. 그리고 최근에 우승을 좀 하고 다녔더라고. 배드민턴 언제 시작했고 얼마나 됐어요? 시작은 초등학교 때 좀 잠깐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운동을 좀 시작하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촌 형의 권유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어땠습니까? 그 주특기인 드롭샷을 진짜 많이 봤는데 그것만 잘 받아서 한번 오늘 승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를 하면 내가 이거 나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내드릴 거거든요. 네. 어디에 하겠습니까? 효자 컨셉으로 저희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렇게 지금 팀 활동을 하고 있는 팀 A 테크니스트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랑 한토성 코치랑 지금 동호인 팀을 상대로 2연승 중입니다. 오늘 저희가 깨야죠. 이때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 제일 셀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뭐 20대라고 하니까 더 제일 잘하긴 하겠죠. 근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니 요즘에 한토성 코치를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자는 댓글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글들 보면 어때요? 좀 선수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 게 꿈이었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꿈을 이루고 있는 이러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우승을 못 해봤기 때문에 다시 뭐 우승해보는 게 꿈이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. 몸 풀고 우리 저 게임을 하는데 저희는 25점 한 세트 단 게임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는 강사년 101로 게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3연승 중이에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
코치님이 나한테 그동안에 왔던 팀 중에 가장 강팀이라고. 아, 감사합니다. 얘기를 해줬어. 아니, 나는 상대 팀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작전을 물어봐야 되거든. 내가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두 분의 작전을 카메라를 보고 하면 얘기를 해줘. 저희 작전은 최대한 한토성 코치님 말고 범진현님께 최대한. 그럼 재미없잖아. 그러면 그러다 한 번씩 승리해도 기쁘지 않다니까. 승리 소감 한마디. 아, 오늘 여기 전국 스매시자랑 나와서 또 항상 유튜브로만 보던 한토성 선수는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요. 또 다음에도 만약에 또 출연하게 해주신다면 그때도 또 승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승리 소감 뭐 하고 싶은 얘기. 오늘 저기 보이진 않지만 여자친구가 구경을 하러 왔는데 또 여자친구가 계속 오면서 차에서 항상 해주던 얘기가 절대 쫄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라 해서 오늘 그 말이 계속 생각나서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아,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좋은 경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코치님, 나 때문에 연승이 끊겼어요. 우리 팀 리더.
코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. 뭐 연승 계속 연승할 수 없는 거고 뭐 기록은 깨지는 바라고 있는 거고 뭐 잘 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20대 30대라고 하니 한번 도전을 한번 더. 지금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어디시라고 그랬죠? 만스터치라는 팀에 팀의 테크니스트. 아 그럼 제가 한번 찾아가서 제가 한번 짓밟아 보도록. 장난인가 장난. 아니, 아니. 농담이고요. 뭐 한번 찾아가서 거기 팀이 이렇게 팀이 있다 보니까 팀 여기 실력자가 있으니까 거기가 전부 다 팀이 다 실력자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아직 저는 배드민턴 재밌어서 뭐 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재밌었습니다. 이 체육관이 바뀌었잖아요. 네. 주로 사용하는 이제 체육관이 바뀌었는데 오늘 이 코트 조명과 이 저 마루 여기 어떻습니까? 느낌이? 마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일반 저희가 선수들이 뛸 수 있을 정도로 마루는 좋았고요. 뭐 천장 높이도 적당한 것 같고 밝기도 너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트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좋다. 여기서 훈련할 만하겠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렇게 컨텐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